방송할 때 이렇게 지방방송 좀 꺼주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오므렛 나이스를 해보겠습니다. 즐거운 요리 시간. 기름을 넣고. 근데 이제 고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이용해서 요리할게. 난 개인적으로 채소가 느끼하지 않고 좋아. 그 안에 소금이 들어가야 되겠지. 모든 양념은 소금을 넣어주세요. 넥스트. 후추. 소금 후추만 제대로 해도 맛이 나니까. 밥. 이 상태에서 이제 케첩을 안 넣고 바로 볶아주면 볶음밥이 되는 거고. 채소 볶음밥. 쳐줘야지 문질러서 이렇게 막 으깨버리면 안 되네. 이렇게 볶아주면 해서 밥에 공기가 들어가고 밥알 사이사이가 기름이 들어가고 볶아주기도 들어가서 구수하니 맛이 떠지는 거죠. 볶아준 이유. 이 상태에서 담아놓으면 볶음밥 낀다고 했어? 아, 그 우리가 좀 한 가지 더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케첩을 넣어서 오므렛 나이스를 해보는 거지. 오므렛을 말아봐야지. 이 많은 모습을 이제 잘 봐야 되고. 익어야지. 직장에서는 이걸 이제 500명, 1000명을 만드니까 빠를 때는 제가 뒤에서 사람들이 쟤는 5초, 6초 걸리더라고요. 이 오므렛 나이스 많네. 오늘 한번 그 진가를 보여줄게. 최대한 얇게 해야 됩니다. 다시 해볼게. 이번엔 슬로우 모션으로 해볼게.